직접 조립을 했는데 화면이 안 뜬다고? 예, 메인보드 교체하려고 제가 직접 했는데 메인보드를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되잖아. CPU가 뭐예요? 2600이요. AMD 2600. 메인보드는? 메인보드는 이제 여기 아니 여기 이거 아 이건 바이오스타 A320이요. 화면이 안 뜬다고? 아예 전원이 안 켜져. 아, 전원이 아예 안 켜진다고? 예. 아씨 이렇게 좀 빼봐 이거 의심되는 게 CPU를 처음에 교체할 때 뺄 때 쿨러랑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머그리스를 안 바르는 상태로 다시 재조립해놨거든요. 잘 되는 거를 보드를 교체를 했다고? 예. 잘 되는 걸 보드를 왜 교체를 했어? 아 집에 그 SSD P31? NVMe가 있어서? 예 그걸로 아 이건 NVMe가 없어서 전원 예. 한번 켜봐. 전기가 아예 반응이 없네? 예. 그러니까 NVMe 하나 살리려고 보드를 떼고 샀다는 거야? 아 그 친구가 줘가지고 야 뭐야 이걸 안 꽂았네. 이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꽂아놓은 거야? 이 뭐야 이거 파워선을 안 꽂아놨잖아. 야 자네 이거 조립을 할 줄 알고 한 거야? 아니 이거 지금 마음대로 꽂아놨잖아 지금. 친절한 이유. 아 그래 아 채지. 네, 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그랬나? 네. 친절한 이유. 소수합이잖아요. 아, 그래. 저번 지적기 자 자네가 예. 잘못 꽂았잖아. 어? 똑바로 꽂았어야지. 어? 이렇게 꽂아놨으니까 예. 될 리가 없잖아. 어? 그냥 아무 때나 구멍이 맞다고. 곧 이게 스피커가 아니잖아. 이게 뭐라고 쓰여 있나 이게? HLED라고 돼 있지? 예. 어, 돼 있지, 그지? 친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예. 리셋돼 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온오프라고 안 돼 있나 온오프? 이게 안 꽂았는데 전기 들어오나? 어? 온오프가 뭐고? 전기를 꼽는데 이거 전기를. 네 마음대로 꽂아놓고 전기가 들어오나 그냥 뭐 이렇게 아무데나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예. 좋아. 꽂아놔야 전기가 들어올 거야. 이거 안 꽂고 무슨 전기 파워 스위치 여기 꽂아야지. 이게 빠져있대 여기가. 예. 빠져있으면 뜨나? 안 뜨지? 예. 안 뜨잖아. 예. 그지? 됐냐? 네. 그럼 이제 하드 뜯어봐야지. 착하게 살고 싶다 아저씨. 예. 전기 있나봐. 아, 잠깐만. 나머지는 다 꽂았나 잘? 다시 한번 꽂아야지. 뭐 고등학생이야? 대학생이야? 대학생이야. 대학생? 예. 뭐 이거죠? 아 이거. 일단 보드가 안 먹네. 예. 이거 이 자네 이 그림이 이해가 돼? 되냐고? 예. 이해가 돼? 어떻게 꽂았는가 뭐? 친구가 여기 꽂으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하면 회로가 바뀌나? 응? 잘못 꽂은 것 같다 보여서. 반응이 전혀 없네. 꺼집은 해서 한번 보자. 잘해 알았지? 예. 대학교 몇 학년인가? 예 대학교 1학년입니다. 군대 갔다 온 1학년이니까 군대 가기 전 1학년. 군대 갔다 온 1학년. 군대 갔다 온 1학년이야? 예. 그럼 뭐 22살이가? 23살이야. 23살이야? 군대 갔다 온데 왜 1학년이고? 새로 입학해가지고. 아 군대 갔다 와서 입학을 했어? 예. 그래 잘했네. 자 그럼 내려놔 봐. 원래 이게 네가 쓰던 보드라는 거지? 예. 맞아? 조립을 해본 적은 있고?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해봤다고? 예.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했다고? 예. 유튜브 어디 걸 보고 했는데? 그냥 내 거? 예. 내 거에서 선을 그려 꽂아라고 하더나? 아니요. 그러면 내 거 보고 있는데 선을 그려 꽂으면 어떡하노? 파워 나간 것 같은데 아... 단순히? 잠깐만 파워가 그렇게 나가진 않는데 그래픽카드 줘봐봐 여기 그래도 메인보드는 바꾸고 싶다는 거지? 예 화면 뜨는지부터 한번 보고 예. 이 슬롯 위치가 참 아니 야, 여기 해놨으면 이게 왜 여기다 해 패널 위치를 왜 저기다 해놨대? 아니, 메인보드 디자인할 때 기본적으로 고민을 안 했나? 다이어트에서 선행을 싫어합니다. 아 그, 고민을 좀 하고 하세요. 고민을 하고 해야지 여기 그래픽카드 슬롯 뻔히 들어갈 거 아는데 거기 밑에다가 패널 핀을 해놓으면은 좀 곤란하지. 바이오스타 내 아는 사람 있나? 자 화면 뜨지 그지? 예. 자 일단 보드를 바꾸고 싶다는 거지? 예. 그 보드로 교체를 한번 해보고 나서 보드 꺼내봐. 예. 일단 화면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보자고. 다음에 이제 파워가 불량인지 뭔지는 그때 보도록 해. 예. 멀리서 왔어? 영수님. 아씨 진짜 시간 없는데 오전에 정말 정신 없었는데 지금 살짝 시간 있어서 가시는 거니까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다 해가냐 6500? 예. 야 이거 그래 뭐 자. 들까봐 일부러 안 받아. 한번 꺼내줘 봐봐. 키보드는 들어오고 아 바이오스 치고 아 이거 안 꽂았다. 쏘지 맨날 빼먹고 하네. 다시 하자. 예. 뜨네.
뜨네 붙네 붙네. 어. 넣고 원래 그 꽂아서 예. 단순히 이것도 꼽는 것도 모르면서 잘했어. 예. 아니 저희 친절한 그래 것 잘했다 알았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 메뉴를 잘 보고 천천히 하도록 해. 예. 알았지? 예. 그래 그 친절하게 했지? 예. 아저씨 나한테 뭐 억박 질렀나? 아니요. 뭐? 네? 부석 계승 이야기해라. 예. 손우 약속이 몇 시인데? 저 딱 7시에 나가야 되긴 합니다. 지금 저 어떻게? 내일 아침에 마저 찍을까? 일단 1660까지는 찍고 내일 마무리할게. 사장님. 역시 사장님. 화면 뜬지 한 번 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판 안에 넣어가지고 파워가 불량인 건지 뭐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예. 뭐가 좀 아까 잘못 꽂혔나 보다 그지? 자 들어가자. 자, 손 빈다 살살 놓고 그 아이오펜을 줘봐 이거. 원래 파워를 한번 더 해볼 거다. 예. 파워가 뭐 모듈 파워 아니지? 그래서 정말 내가 얘한테는 계속 친절하게 했지. 반 정도. 저 아수라 백작입니다. 자 테스트를 할 때는 예. 예쁘게 꽂아갖고 디미 코드로 맨 마지막에 꽂고 예. 파워가 고장 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 예. 접지시켜서 한번 보자. 들어오지 그지? 예. 뭐 아마 이쪽 꽂을 때 자네가 뺐다 꽂았다 하면서 뭐 잘못 꽂았거나 예. 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예. 잘 되지? 예. 기분 좋나? 예. SSD 갖고 왔나? 여기 안에 다 꽂혀있어. 꽂혀있다. 어디 꽂혀있나? 안 꽂혀있네. 집에 있어. 집에 있는 거 맞지? 예. 가서 꽂을 줄은 나사는 있냐? 얘 M.2 나사 하나만 주라. 네. 여기 좀, 나도 좀 채워줄래? 이거, 그래, 이거만 좀 채워줘. 잘했다. 근데 여기 이게 이렇게 예. 막 꽂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핀이 있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 예. 니 길 가다가 니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으면 아무나 막 손을 들쑥들쑥 잤나? 아니요. 니끼 아니면 잡으면 안 돼. 예. 좀 정리해주라. 네. 해가지고 마무리 한번 끝내봐. 뭐 또 이상한 소리 했노? 이것도 왜 장착 안 하냐? 이걸 장착 안 하냐고 투덜거렸나? 장착 해줄까? 아니. 뭔 줄 알고 니? 조립하지 마라. 예. 조립하지 마. 예. 알았지? 예. 하지 말고. 해야지 그래. 실력이 늘죠. 그래. 뭐 그걸로 직업할 거 아닌데. 잘 한번 켜보세요. 자,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 너무 좋아. 자, 전기도 잘 들어오고. 예. SSD는 가서 꽂아라. 그래, 꽂아. 그래. 잘했다. 기본 점검비만 봐. 어, 나왔어?